숨 쉬고 다시 아직 어린 애기라 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이면은 애들 숨 쉬는 텀하고 삼키는 텀하고 요거를 잘 보고 조심해야 돼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튜브가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편하긴 편하죠. 근데 이제 애기 때부터 조금 애기 때부터 습관화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. 이렇게 하면 흘리는 것도 많고. 자,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또 먹자. 이번에 이 소환 유빈이 아이기 태어난 지 이제 한 10일 정도 됐네요. 쩝쩝쩝쩝 옳지. 입이 확실히 크니까 먹이는 것도 수월해.
아기 때는 기도로 넘어가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먹고 난 뒤에 소나무 고개를 바짝 들어서 이렇게 잘 받쳐주고 쉬고 옳지. 자, 닦고 빨리 달라고. 자, 머리 똑바로 하고 됐다. 조금 이따 또 먹자. 소녀에게 이쁘죠? 아,